여기 냉면 아주 맛있어. 지금 멍어 봐라. 와, 강원도 고설이네. 고구마 줄기다. 고구마 줄기. 낙지밥. 네, 파프리카 세입니다. 제가 비닐 파프리카 1,000원입니다. 1,000원. 이거 황사거네. 황사거 젓갈. 마 많이 주신다. 뭐야? 새우 있어요. 치킨. 아, 짜장 떡볶이. 이거 하나 짜장 떡볶이 같은데? 한 5분 있다 갖고 온다 그마야. 남손님. 새우 하나 오지 말아요. 계산할게요. 예. 떡볶이 하나 5,000원 맞아요. 감사합니다. 찍어 먹어야 돼. 순대는 순대만. 국물 먹이겠다. 그리고 밥그릇도 여기다 야채가. 어? 내가 생각을 드셔봐요. 어쨌건. 얘네 인형들 같아. 그러면 이제 진석이 밥 먹겠습니다. 남교관에 맛없다. 진짜 맛없다. 못 먹겠더라. 음식 안 남기는 거 알지? 진짜 억지로 먹는데 진짜 맛없어. 진짜 맛없어서 못 먹겠어. 어, 아까 산 거네? 수수? 와, 이거 이쁘다. 만드는 데가 따로 있네. 저 그냥 가져가려고 했는데, 뭐, 그냥 튀겨야 되는데. 와, 이거 김 나는 거 봐, 이렇게. 나머지 줄을 드시면 돼요? 가자. 건강한 게 낫지 않아? 여기는 이제 방앗간. 가자. 번화한 데가 아니었거든. 이렇게 사람 이렇게 많고 그런 데가 아니었어. 불광이 이랬어. 똑같은 거 생겼어 이거. 이게 여기 이 동네가 인기 있나 봐 저게. 나 예전에 살 때 없었거든. 묵사다. 이게 맛있지 저거. 와, 이거 장어 튀김도 있네.
같은데. 가자. 이파리 해놓은 거 봐. 이쁘지, 그지? 와, 과일 해놓은 거 봐, 체질보다. 이쁘지, 그지? 가자. 아, 과일 이쁘다. 야, 이쁘게 장식해 놓으셨다. 아줌마 신발. 아줌마 신발. 아줌마 장화. 야, 이거.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어. 원래 여기 원래 그냥 노인네들 그냥 막걸리 먹던 데거든.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어. 완전히 바뀌었네. 그래? 근데 뭐 막걸리 한잔 먹고 하잖아. 막걸리 한잔 먹어. 막걸리 한잔 먹을까? 아, 꽁짜고도 있네? 이거 어디 하려고 그랬지? 아, 여기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저 끝자리 가서 먹을래? 아, 꼼짝 맛있겠다. 일단은 그, 저기 뭐야, 백골뱅이 찜 하나 주세요. 예. 탄소가 많이, 탄산이 많이 없는데, 이거? 아, 꼼장어 볶음 하나 주세요. 이거 오이 고추? 그지? 하나도 안 매운 거. 맛있어. 오이도 하나? 자, 막걸리 한잔 들어가고. 아, 맛있어. 아, 이거 서비스인가 보네? 맞습니다.
야, 여기 바로 앞에서 이제 먹는 거를. 좋네. 바지락도 커. 아우, 얼큰하다. 아, 시원하다. 국물 꼬야지. 서비스. 얘가 괜찮은지 모르겠어. 냄새부터 맡아볼게. 괜찮다, 얘. 바지락살. 맛있어. 얘 크네. 바지락이 진짜 커. 골뱅이 크네, 이거, 백골뱅이. 뜨거울 때 해야지 맛있어. 어이, 똥까지 안 나왔다. 냄새 좋다. 어, 냄새 좋다. 오, 냄새 구시네. 냄새 좋아. 예, 이 껍데기 이거 좀 떼야 돼. 그래서 물 있으면 물로 헹궈 먹으면 되게 편하거든, 이거. 아, 골뱅이 신선하다. 여기 젊은 사람도 많이 오네요, 이제. 예전에 여기 딱, 예전에 여기 할아버지들 막걸리 하시던데, 원래. 그니까, 예. 와, 근데, 야, 근데 불광시장은 완전 죽었던데, 거기. 아. 와, 진짜 완전 너무 바뀌었다. 불광 시장도 망하고. 꼬져. 맛있어. 어, 야채 진짜 맛있다. 껌장어. 맛있어. 골뱅이 먹자, 빨리.
이게 제일 맛있는 거. 바지락 사이즈. 큰 거 이 정도면. 바지락 이거. 맛있어. 숟가락. 다 숟가락 가리잖아. 가리지. 숟가락 사이즈. 진짜 큰 거죠. 바지락. 맛있어. 이게 동해안 백골뱅이. 골뱅이 중에 왕이지. 얘가 제일 맛있어. 이게 한 수심, 이것도 수심 한 50m, 100m에 살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명태꿈을 놓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이제 그물 났을 때 그물을 좀 오래 묵혀두면은 얘네들이 이제 생선. 생선이 이제 오래 있으면은 죽어서 썩잖아. 그거 먹으려고. 그물에 기어 올라오다 걸리지, 얘네들이. 옛날에 되게 많이 먹었어. 이것도 이렇게 큰 게 아니야, 그렇게. 큰 거는 이게 어른 주먹보다 커. 얘는 크면. 맛있어. 제발. 자, 이걸 빼는 방법 있지. 자, 굳이 끝까지 이거 먹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털면 돼. 털면 돼. 근데 이것도 신선하긴 신선해. 되게 신선해. 냄새 안 나고 맛있어. 근데 이게 저 똥까지 먹으려면 여기 밑에 있는 장기, 이제 간. 생선에. 그러니까 생선에 비슷한 거야, 이게. 간. 오징어로 비유하면 오징어 똥. 이거 되게 고소하고 맛있는데 이거를 그 먹으려면은 되게 신선한 걸 먹어야 돼. 살아있는 골뱅이로 혹신해서 안 먹는 거야. 신선한데 내가 직접 살아있는 걸 못 봤으니까. 원래 보통 여기에 이제 껍데기가 붙어있는 경우가 좀 종종 있는데 살아있는 걸 삶잖아. 그럼 얘가 이 안쪽에 붙어있거든. 자기 몸을 고정시키는 거야. 얘는 너무 잘 떨어진다. 내가 먹었던 건 다 살아있는 거 다 삶아 먹었잖아 전에. 그러면 항상 뭐가 떨어져 나오면 이 안에 있는 그 껍데기가 이 안에 항상 이렇게 붙어서 나와. 그러니까 본드처럼 붙어갖고. 근데 죽으면 힘이 약해지잖아. 그게 잘 떨어지는 거지. 어차피 뭐 이거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막 하루 이틀밖에 안 된 거야, 다. 맞죠? 근데 이게 좀 식긴 식었는데 이거를 그냥 이 상태에서 얘만 돌리면 안 돼. 좀 끊어져. 얘만 이렇게 돌리면, 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스냅으로 해갖고 이렇게 같이 돌려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같이 그러면 잘 빠져. 이렇게. 근데 이게 약간 굳은 것 같아 안 해 지금. 이렇게 그러면 굳어서 안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안 빠졌다. 자, 그럼 끝까지 먹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걸 털면 된다. 털면 빠진다. 굳이 뭐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저걸 굳이 먹고 싶다. 그럼 털면 잘 빠지니까, 괜찮아. 맨 먼저 피망을 넣고, 그 다음에 곰장어를 넣고, 재민아! 그 다음에 깻잎을 넣고, 호박을 넣고, 양파. 자, 집어졌다. 집어졌다. 들어간다 입으로. 맛있더라고. 한정어 하나만 딱 넣고. 자, 일단 넣고 깻잎 넣고 그리고 양파 넣고 그리고 표고버섯 넣고. 와, 이렇게 재료가 많이 들어가? 그치? 장난 아니다, 재료. 호박 넣고, 와, 고추까지. 마지막 고추까지. 재료가 어마어마해.
오. 젓가락질이 잘 안 돼. 너무 많아서. 자, 들어갑니다. 입으로 들어갑니다. 진짜 맛있다. 예. 아, 배불러. 아, 잘 먹고 간다. 아, 이거 좋다, 이게. 분위기 좋네. 여기도 이게 잘 되는 거지, 많이 바뀌었어. 에어컨도 막 설치되고. 에어컨도 설치되고. 여기 옛날 이런 데가 아니었거든? 진짜? 사람들 안 들어오는데, 진짜. 거짓말하고, 여기 진짜. 이쪽 자체를 안 들어왔어, 거의. 비 온다 밖에. 아따, 큰일 나, 부럽네. 비 많이 오는데? 어떡하지?